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공원입니다. 민국망군입니다. 민국망군인데요. 예전에 판매했었던 아이인데요. 지금도, 일단은, 시즌 못 가고 앉아있는 애들. 얘 왜 이렇게 커? 19cm야? 아이씨, 이거 과연 19cm 여기다가 괜찮을까? 나중에 파더라도 일단 심어봐. 자, 파더라도 심자. 일단은 지금 제 주위에 마땅한 분이 없어요. 마땅한 주의 화분이 있으면 제가 파서라도 심을 텐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은 이 아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본을 하나 꽃다발 묶어 놓은 데다가 리본 하나 딱 큰 아주 왕꽃을 왕리본을 하나씩 메고 있네. 예쁜데.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심냐? 자,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예쁘죠? 야, 머리가 되게 많아. 얘가 뿌리가 어떤지 일단은 파보겠습니다. 뿌리를 자 이제 심오한 작업. 얘가요 이렇게 머리 대거리는 많은데 보면은요 많이 그렇게 묵은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아우 야 뿌리 좀 보소. 얘 무슨 비닐이도 들어있대. 박스 테이프가 들어있네. 짠. 자 밑에서부터 이제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자 그리고 아르제는요 이 하엽 제거가 참 착한 아이예요. 그냥 물만 조금 세게 틀어서 수돗물 세게 틀어서 그냥 훅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엽이라서 착해요. 하엽도 착하고 저는 크게 얘는 하엽 재는 것도 스트레스 안 받는 애가 이 아이입니다. 제가 원래 하엽 떼는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 얘는 무슨 이렇게 털옷을 막 입고 있어. 와 완전히 얘는 그냥 그 우리 그 유기견들 보면 있잖아요. 그런 털옷 입고 있듯이 밑에 뿌리가 고른 데다가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영양분이 풍부해서 아이들 뿌리 활착에도 좋고요. 잘 큰다 하더라고요. 새꾸도 잘 내리고. 근데 이제 집에서는 요런 흙이 용이하지가 않죠. 자 요거 요대로 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 나중에 끝까지 저희 미소토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요 지들이 알아서 뿌리를 다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나중에 제 뿌리 원뿌리까지 그냥 다 뚝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흙이에요. 이건 농사질 때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아이들 활착 빨리 하라고 빨리 시켜서 얼룩얼룩 농사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서 거기 많이 쓰는 흙입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제 미소토에다가 싹 깨끗이 갈아서 자 이제 아르제가 딸딸딸딸 묵혀지면 진짜 예쁜 아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묵혀지면 얼마나 예뻐요. 관상입니다. 자 이 과정이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자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발동을 걸어요. 자, 요 정도. 자, 이제 나 이제 시작했어. 자, 물들기 깨멍으로 먼저 들어오죠. 깨멍이 빨갛게 점점점점 아이고 얘 어떻게 하나 떨어졌어. 무슨 사라. 자, 이거 안 떨어뜨리고 이거 분갈이 하려겠는데. 자, 요 밑에를 요 엉덩이 밑에를 잘 깨끗이 해 줘야 돼서 지금 궁둥이 밑에 요걸 잘 해줘야 깨끗하게. 자 요거를요 자 예쁩니다. 아우 깨끗하다. 얜 적심자국이 없나봐. 웬일이야. 적심자국이 안 보여요. 너무 예쁩니다. 아르제 예쁘네. 어머 얘 똑 부러지는 소리 났어. 웬일. 이런 소리 너무 싫어. 부러졌죠. 자 부러졌습니다. 두 개 부러뜨려 먹고 자 여기도 좀 풀어줘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 뭉쳐 있잖아요. 뿌리가 요것도 풀어줘요. 여기서 그래야 새 뿌리가 내려서 아이가 예쁘거든요. 지금 새 뿌리 이렇게 내리면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김새가 예쁘다. 어휴 깔끔하네. 많이 털었습니다. 와 잘 털었어. 잘했네. 잘했어. 깔끔하게. 그리고 하엽은 얘는 뭐 뗄 것도 없어요.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하엽 다 떨어집니다. 너무 편해. 이 아르제 같은 경우는 하엽 제거하는 게 일도 아니어요. 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흔들어주면 다 떨어져요 하엽이. 자 야, 요거 안 해놨네. 해놨어야지. 어디 볼까? 대충 얹혀보자. 예쁘다. 근데 화분이 조금 크다. 아이 꼴보기 싫으네. 화분이 조금 크니까. 자 화분이 커서요. 화분을 좀 바로 바꿔볼까요? 민국망군 여기다 심고 싶은데. 아 그냥 심을까? 심어야 될 것 같은데 화분이 주위에 마땅한 게 없네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커요. 조금 더 작은 화분에 심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깔망으로 맞고요. 깔망도 큰 게 없어, 세상에. 자, 일단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수보를 조금 적당하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돌림판 놓고. 자, 이러면은 제가 아르제 정말 많이 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아르제 지금 몇 호까지 심었는지 모르지만 아르제 10개 심겠습니다 했는데 10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아르제를 보는 족족히 제가 심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는 화산석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아우, 이 아이가 지금 물도 빵빵히 먹어갖고. 근데 뿌리가 너무 예쁘게 내려서 진짜 기특하고 예쁘네요. 자, 이제 요거를 흙을 조금 밀어 넣을게요. 아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크게 까딱스럽지 않은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까다로운 애들을 참 분갈이를 많이 했는데 제일 착한 아이 분갈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이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꾹꾹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 화산석 하나 넣을까 봐요. 약간 안으로 모아지게 이렇게 화산석을 미리 놓고 이제 꾹꾹이를 해주려고 화산석을 받치고 있습니다. 요쪽에다 하나 넣을까요? 요쪽에다 하나 넣고. 자, 이제 화분이 크면은 그만큼 얘네들이 안으로 안에서 오므라들고 움직이지 말라고. 아우, 흙먼지. 자,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자, 요쪽에도 똑같이 넣어주려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화산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뿌리가 좀 있었죠? 자, 탕탕이.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아까 두 개 떨어져 나온 애 있었잖아요. 두 개 떨어져 나온 아이, 여기 빈자리. 자, 여기가, 목대가 나오면은 빈자리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 여기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자, 요렇게 넣고요. 마사 채워주고. 그냥 마사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얘는 잎꽂이도 잘 되는 아이예요. 아르제가 잎꽂이도 100% 잘 되고요. 일단은 저한테는 착한 아이예요. 엄청 착합니다. 아르제도 크게 저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기특한 아이. 그래서 아르제는 지금 심어놓은 족족히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마사를 이렇게 넣고요. 얘는 쭈글쭈글할 때 그 쭈글함이 보여요. 주름살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럴 때 물 한 번씩 그냥 담궈서 주시고요. 그냥 통풍만 잘 시켜주면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제일 순둥순둥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아르제 맨 마지막까지 묵혀지는 얼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 아르제가 나중에는요 어떤 색이 나는지 아세요? 하얀색 비슷한 색감이 납니다. 자, 깨몽에서 시작해서 핑크색으로 아주 장미 꽃다발, 미니 장미 꽃다발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와요. 그 다음에는요, 약간 아이보리 색깔 약간 그쪽으로 핑크하게 가요. 그 다음에는 약간 하얀색 비슷한 색감이 나요. 그러면서 라인을요, 그 핑크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처럼 라인을 그 우리 입술에 그 립스틱 바르기 전에 라인을 예전에 90년대에는 라인을 그렸었죠. 그 핑크 라인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라인이 그 약간 복고 화장할 때 그런 식으로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다 가운데는 아까 그 뿌리에 무게감을 좀 주기 위해서요 마사를 이렇게 조금씩 붓고 있어요. 제가 뿌리에 무게감이 좀 느껴지면은요 아이가 둥 위로 뜨는 느낌이 드나면서 뿌리 활착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도 뭐 한 달 후에는 어차피 얘 그 제가 얘를 이제 언제 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첫물을 조금 늦게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얘 지금 너무 땡땡해요. 땡땡하기 때문에 한참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요렇게 심어 놓고요. 요쪽도 눌러줘야 되네. 여기 지금 보면은요 목대가 보이면서 아이들이 여기 약간씩 옷자란 듯한 느낌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약간 옷자라면서
햇빛을 조금 덜 본 듯한 그런 옷자람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짝 이 목대를 넣어서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배수층을 조금 높였어요. 배수층을 높여야 여름에 고생을 조금 덜 하기 때문에 배수층을 많이 높였습니다. 배수층 갖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아이가 조금 위험하다 싶은 아이는 배수층을 조금 높게 하고요. 이 아이가 조금 등치를 키우고 얼굴을 좀 키우겠다 하면 배수층을 조금 낮게 해서 미소토를 조금 많이 넣어서 식재를 하시고요. 난 우리 집에 햇빛이, 베란다가 햇빛이 하나도 없어. 진짜 베란다에서 키우기 힘들어. 그러신 분들은 배수층을 조금 높여서 조금 박하게 키우시면 되세요. 근데 아르제도요, 그걸로 조절하시면 되세요. 배수층 갖고 조절하시면은 조금 집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예쁘다. 이 민공방 분이 조금 큰 듯한 느낌이라서 제가 약간의 얘를 딱 맞게 심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영 자체가 조금 동글동글했어요. 동글동글하긴 한데 일단은 타운형, 약간 타운 사각이죠. 타운 직사각인데 여기다가 식재를 해봤는데 나름 괜찮네요. 제가 그 란다 자리 분 거기다가 합식을 해놓은 그 아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옆에서 같이 키워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화분이 공방이 다르다 보니까 둘이 나란히 놓고 그렇고 지금 아르제도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지금 얘도 다 그렇게 분갈이를 같은 화분으로 해줄까 하다가요 아유 그냥 아르제 너는 일단 순둥순둥 하니까 여름에 굳이 여름에 그늘 쪽으로 옮겨야 된다 얘는 직광에 너무 약하다 그게 아닌 이상은요 화분을 똑같이 뭐 똑같이 안 맞춰도 돼요. 근데 내는 성격상 나는 성격상 일단은 이 아이들 화분 세트 다 맞췄으면 좋겠다 하면은요 아르제도 그런 식으로 세트 맞춰서 심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다 세트를 맞춰놨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름에 진상짓을 하니까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싹 같은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도 같은 물주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르제는 어떻게 해도 뭐 크게 저한테는 뭐 순둥순둥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도 대충 다른 애들하고 에케베리아스 다른 애들하고 맞춰도 되고 해서 그냥 얘는 화분이 골고루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공방분들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결정을 하고 일단은 여기다가 민공방분 약간 바구니 타입의 그런 바구니 형태예요. 약간 생긴 게 그래서 바구니 타입의 타운형 사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서 위에서 항공에서 보시면 이런 타입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르데 왕대품 사이즈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예쁘게 한번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얘 끝까지 가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투머니였습니다. 얘는 일주일 있다가 물 주겠습니다.